ICO나 코인 재단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그다음에 상장된 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감시를 할까? 그렇죠. 이게 이번에 나오는 핵심 우리에게 꿀 머니를 가져다줄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까 호랑이 형이 이야기해서 저한테 토스 시킨 그 내용 드디어 맞아요. 시작합니다. 이번에 있었던 국무회의 때문에 요 내용 나왔고요. 그거 이외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민간협회 최초로 민간협회가 가상자산을 규제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와버립니다. 야, 돈은 니들이 받고 규제는 민간협회. 야, 이거 뭐지? 야, 뭐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세금은 너희들이 받으면 너희들이 직접 투명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민간협회에서 규제를 하고 그냥 시민단체에서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이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 얘는 귀엽기라도 하죠. 근데 좀 사실 이거 아닙니까? 열쇠와 돈주머니를 이제 민간자체 대부분 거래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거래소들이에요. 거래소들이 다 쥐고 있다라는 거네요. 맞아요. 이거 문제 있어. 이거 보자마자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용 쭉쭉 확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에게 자율 규제 권한을 주고 당국은 그냥 시행 명령 최소한의 감독권만 보유한다. 근데 여태까지 거래소들이 자율 규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판 났잖아. 여태까지 사실 거래소에서 자율 규제를 하면서 이제 공시도 구라를 띄우고 가격 올려놓고 개미들 털리고 뭐 지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상장시켜서 털어먹고 이게 민간 자율 규제 때문이었는데 이거를 이제는 세금을 거둘 거니까 우리가 보호는 해주겠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으로 감독만 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우리 보호해주는 거야? 아무튼 보호는 보호네요. 아무튼 우리는 야 시장의 흐름을 막으면 안 돼. 네. 너희들을 자유분방하게 풀어줄 테니까 돈만 내. 자리세 내는 거야? 뭐 동대문에 앉아있는 깡패들입니까? 그러니까. 자리세 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개 골 때리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민간이 협회인데 왜 호랑이 형이 자꾸 이걸 왜 거래소라고 하는지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민간 협회가 왜 거래소인지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자율 규제와 분쟁 조정의 기능을 갖는 법정협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론됐는데 이 법정협회의 회원님은 누구냐? 가상자산 사업자 중개 보관 관리업자입니다. 거래소! 거래소나 지갑회사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갑회사가 몇 군데 없죠? 네. 제대로 된 지갑회사도 없고 제대로 돌아가는 지갑회사가 몇 군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그냥 거래소 애들이 앉아서 자기들끼리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가 그냥 저거 협회 회원이에요. 네. 거래소가 자기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관리하는 건데 그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죠. 네네. 거래소가 지금 자사 코인 전부 다 자기 거래소에 있는 거 관리하고 네네. 상장도 시키고 상장 페이도 시키는데 지금도 업비트 가시면 이상한 거 펌핑 나고 난리 나고 공시 거짓으로 올리고 난리를 치는데 그냥 이 상태 이대로 그냥 그대로 두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투자자들을 보호해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협회를 조성해서 협회에서 이제 뭐 관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그냥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고 맞아요. 힘 있는 업비트나 빗썸이 아마 주도를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처럼 그냥 가겠죠. 네, 그러면 이게 되는 거지. 네, 잘 봐주세요 하면서 이제 업비트와 빗썸에게 뭔가 부탁이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또 뭐가 있냐면 최근에 나온 건데 김앤장에서 이제 대형 거래소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김앤장에서요? 왠지 아십니까? 자, 이번에 김앤장으로 로펌 한국 거래소 출신들 인사들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하고 뭐하고 추진할 때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전에는 거래소에서 유명한 변호사들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을 영입을 했다면 이제는 거래소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이제 로펌에서 내려갑니다. 아, 그러죠. 자,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왔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업비트에서도 떴죠. 업비트에서도 뭐 검사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금융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업비트 혹은 빗썸에 지금 들어간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마 이런 협회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아닐까. 그런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잘 봐달라 전 땡땡 위원장 전 땡땡 검사분들이 지금 업비트 빗썸으로 전부 다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면 세금을 업비트에다 줘야 될까요? 아니 일을 거기서 하는데? 아 그러니까 야
그러면 세금 우리 업비트나 비썸 우리가 이용하는 거래소 낼 테니까 거래소에서는 서버 중축해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야잘좀 만들지. 비썸 좀잘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비트도 좀 열심히 일하고. 하여튼 이런 내용이 나와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뉴스들은 이제 증권형 토큰과 디파이 그리고 NFT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증권형 토큰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적용되지만 증권에 해당돼 한마디로 증권형 토큰을 만들고 여기에 배당이 나가게 되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가상자산 법안이 들어가고 네네. NFT도 이제 가상자산의 정의 속에 포함돼가지고 세금에 대한 가능성 언급 그리고 디파이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업을 영업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등록해라 라는 이런 말까지 이번 국무회의에서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정리된 내용이면 이제 가상자산 규제 초안 내용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규제 방식은 어떻게 하냐? 민간협회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및 위약금을 부과한다. 아 근데 민간협회에서 설립해서 자율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규제를 만들어놓은 가상자산 사업자, 즉 거래소들의 말을 안 들으면 형사처벌 되는 거야, 뭐야?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 말 하려다가 이거 일부러 말 안 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정해준 업권법이나 이런 특검법에 따라서 우리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민간협회에서 야, 너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이제 깜빵 가는 거야. 아, 이러면 형사 처벌 되는 건가? 네, 형사 처벌이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유튜버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유튜버들도 뭐 쓴다? 업비트 쓰죠. 네네. 업비트 쓰는데 업비트에서 당연히 매매할 거 아니에요? 네네. 업비트에서 매매하는 걸로 걸고 넘어지는 거야. 네네. 유튜버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업비트를 욕을 해요. 야, 개놈 새끼들아라고 욕을 해. 그러면 업비트가 우리 계좌를 까. 거래 내역이 이상하다 하면서 우리 계좌를 잠글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우리를 깜빵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다. 마음에 안 들면 그만큼의 힘을 가져버렸다. 그만큼의 힘을 거래소에게 주어버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